자, 1번은 뭐 전형적인 이제 사문자용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 미추친 기억에서 리우가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서 뭐 한국산 핵융합, 인공태양, 실험 성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체가 초고온의 에너지를 받으며 기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태양계에서는 플라스마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 인간의 의지 의도와 개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자연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인공태양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난 몇 월 몇 일 초고온의 플라스마 상태를 최장시간 유지시키는 데 성공한 건 그렇죠, 연구진이라는 인간이 한 거죠. 인간의 의지도 개입됐으니까 이윤이 사회문화 현상이다. 자, 그 다음 기체가 일정 조건을 이루면 플라스마로 변화하는 건 기체의 성질이지 우리 의지의도가 개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디귿도 자연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라스마가 실험로 진공 용기에 닿는 순간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플라스마를 실험로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연구자들은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제어 플라스마가 불안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건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죠. 자, 그럼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함축적이다. 반대로 썼죠. 사회문화 현상이 가치함축적, 자연현상인 몰가치적입니다. 자, 2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불명확합니다. 인간의 가치, 의지, 의도 이런 것들이 개입되다 보니까 불명확하고 보다 명확한 건 자연현상이다. 자, 3번. 디귿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리을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과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리을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가 틀렸죠. 모든 현상 다 보편성이 존재를 합니다. 틀렸고 4번.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은 기억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만 개연성의 원리가 나타나 정답 4번이고요.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나타난다. 자, 5번. 기억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네, 모든 현상은 다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된다.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매우 쉽게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작년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질문지법을 활용한 사회조사 유형이어서 뭐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갑은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연구 주제를 선정했다. 연구 주제 설정 시에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됩니다. 연구자의 흥미나 관심사가 개입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선행 연구 검토로 이 연구자 갑 입장에서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이기 때문에 2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 이 소비 활동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했다.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앞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양적 연구가 진행이 되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설.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무엇으로 인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 무엇으로 인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더 높을 것이다. 행복감이. 그래서 어떤 행복감인지는 밑에 이제 종류가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질문지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실험법을 쓴 적이 없어요. 자, 소득 수준은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 네, 그러니까 여기 높은 집단이 니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여기 낮은 집단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소비 활동의 유형인 일상적 소비, 네, 생활용품 구입 등.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필요한 거 소비하는 거. 그 다음에 문화적인 소비, 여가 활동. 뭐 공연을 가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뭐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여가 활동비 지출로 구분했고 각 유형별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5점 정도. 그래서 점수가 클수록 행복감이 높다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타났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득 수준에 대해서 여기 월 평균 소득을 상위 50%를 이상이냐 아니면 그 아래냐
라고 이제 조작적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감은 5점 정도로 점수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자료 분석 결과 일상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2.6점. 그래서 행복감이 이제 종류가 두 개가 되는데, 일상적인 소비. 자, 소비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높은 집단에서는 2.6이고요. 그리고 낮은 집단에서는 3.6으로, 자, 행복감이 낮은 쪽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소비, 문화적 소비 활동으로 느끼는 행복감 점수를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3.6점, 그리고 낮은 집단에서는 2.0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높은 집단이 더 높을 것이다, 행복감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당하는 소비는 문화 소비 쪽이 되겠죠. 여기에 부합하려면 여기 문화 소비로 인해 느끼는 행복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간 변수들이 복잡한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막 정식적으로 막 이렇게 색깔 펜도 쓸 수 없거니와 시험장에서는 예쁘게 정리할 생각 하지 말고 두 문자로라도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밑에 선지를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아, 당연히 가설의 수용기각 여부 관련해서는 100% 선지에서 묻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기억. 기억 단계는 디귿 단계와 달리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요? 자, 말도 안 되죠. 아까 기억은 무엇이었냐면 주제 선정 부분이어서, 예, 앞에 기억. 주제 설정은 가치 개입이 허용이 되고, 자, 반면에 디귿, 가설 검증은, 그쵸, 가치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썼고요. 자, 니은. 니은은 2차 자료를, 리을은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니은은, 다른 선행 연구 검토였습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 2차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이제 갑이 실제, 직접, 최초로 수집한 자료니까 1차 자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험 통제 집단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그치? 예,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단어는 실험법에서만 나오는 거지, 질문지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리을. 가설은 A가 일상적 소비이면 기각되고, 그쵸? 이거는 낮은 집단 쪽이 크니까 가설과 불일치해서 얘는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소비라면 네, 가설과 일치해서 수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니은과 리을 정답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